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쵸. 일요일인데 왜? 원주에 신주 카페를 하고 있는데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내일 현장 바로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이동합니다. 월요일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후에 도착하다 보니까 오전 공정을 체크를 못해서 오늘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카페라고 하셨나요? 네. 카페면은 몇 평짜리 카페예요? 층수는 총 3층이고 3층 합쳐서 약 100평 정도 되는 카페예요. 한 층당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부 공간이 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게 좀 포인트인 부분이죠. 아, 그럼 외부 공간도 같이 디자인 하시나요? 저희 공사 범위는 아닌데 디자인은 해서 제안 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돼 있는 상태예요. 날씨가 너무 좋네. 빨리 드세요 이거 이제. 너무해. 짐이 많으시네요. 그럼요. 안 도와주세요. 여기가 지금 광주광역시잖아요. 그쵸. 원주까지 몇 시간 걸린대요? 차 타고 가면은 4시간 반? 근데 이제 도중에 휴게소 들리고 뭐 하고 하면은 거의 5시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원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신축 카페 현장이고 오늘은 일단 한번 현장 체크할 겸 들렸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 해놓고 양생 중이라서 내부는 오늘은 못 들어가고 아마 내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생 중이란 게 그러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밖에서라도? 그럼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 양생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못 들어가니까 내일 와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쵸. 내일 오면은 내부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여길 또 와요? 당연하죠! 다시 왔네요. 다음 날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카페 현장인데 이쪽이 이제 그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아예 카페 초입부예요. 이쪽 슬로프를 통해서 잠시만요. 아, 네, 알겠어요. 어디 가세요? 예, 고추도 이거 좀 말려 놓으신 거예요? 아, 예. 어디 가세요? 저는 말벌이 우리 벌을 살짝 그래요. 네. 방금 미팅한 부분이 이제 천장을 평으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제일 낮은 부분 기준으로 평으로 쳐야 되다 보니까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샷시를 조금 먹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상태로 이제 스타코 마감을 하면 노출 천장이 되는 거잖아요. 천정보 같은 게 그대로 보이는 형태의 노출 천장이 되는 건데 지금 목으로 이런 거를 일자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공정은 목공인데 여기가 이제 3D상 보시면은 1층 저희가 서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서 있는 공간 보면은 조경을 심고 제작 벤치를 배치해서 웨이팅을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간단한 포토존이 되도록 구성해본 좌석입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상 이쪽이 여자 화장실, 이쪽이 남자 화장실이었는데 저희가 1층이 카운터가 있는데 창고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삭제를 하고 창고 공간으로 이용을 할 계획이라서 이쪽 부분이 원래 남자 화장실 출입문이 되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이제 벽을 막고 거울을 배치해서 통로에 있는 포토존으로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 3층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이 2층이 되는 공간인데 크게 저는 세 가지 공간으로 분리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단체룸 그리고 바닥 마감재를 다르게 해주면서 공간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천정 디자인인데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평을 치고 이쪽은 노출이 될 거예요. 여기서 조명 계획을 조금 독특하게 포인트를 준게 이렇게 R값을 준 반원 형태의 고의 반원 형태로 감아서 이쪽에서 간접이 나오거든요. 천정이 좀 특이하네요. 확실히 2층 공간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이 좀 크네요. 맞아요. 이쪽이 진짜 픽스창이 전체를 두르고 있어서 더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3층이고 층별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 컬러라 널지 제작학 후에 디테일 같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각 층별로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감성을 담아보았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1, 2층과는 다르게 거의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차분하고 모던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에는 여자 화장실 그리고 이쪽으로 남자 화장실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벽을 철거를 해놨는데 디자인상 가운데에 가벽이 서고 그 가벽을 따라서 라인 조명을 배치한 디자인이라서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 이거에 맞춰서 목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공간 분리가 2층도 공간 분리가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의도한 거는 바닥 마감재를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끔 공간 분리를 의도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책상 만들려고요. 책상이요? 네, 제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책상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 좀 옮겨 주실래요? 어휴. 제가 편하게 들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봐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작업도 하면서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목공 들어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상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원주가 너무 머니까 붙어 있으면서 관리를 하면 퀄리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있어야죠.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발로 차봐도 되나? 아니. 이제 현장에서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 수정되는 상황들을 바로 적용을 해봐야 하기도 하고 공정표도 수정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다른 요청 사항이 계속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바로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두는 거죠. 벌써 목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네요. 네, 천정 지금 1층부터 열심히 치고 계세요. 원래 이쪽 가야지 뭐 그러면. 네, 근데 그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이쪽. 뒤에 하늘 붙여서? 네. 네, 중앙으로. 방금 무슨 말이었어요? 이게 에어컨이 조명 계획이랑 같이 배치를 해보고 제안을 드리는데 천정 보호가 지나가는 걸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차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평을 치고 이쪽 천정은 노출 천정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노출이 되는 것보다 매립이 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이쪽에 에어컨을 배치해드렸는데 기존에는 이 보호의 안쪽으로 배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와서 뭐 관장님들이랑 이야기도 그리고 수정된 부분인데 공간을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디자인상 너무 중앙에 가면 노출로 돼야 되니까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쪽 보호에 붙여서 중앙으로 조금 땡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바로 바뀌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가요? 네, 솔직히 뭐 전달 해서 체크를 하고 변경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바로 말씀드리면 훨씬 정확하게 수월하시고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이 현장이 브랜딩도 같이 진행이 된 현장이다 보니까 완성도가 더 이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입부에 보면은 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창이 크게 나 있긴 한데 유리에 시트 작업도 계획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도 입구의 큰 포인트가 되겠죠? 1층으로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듯이 여자 화장실은 1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3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화장실이 있다라는 사인을 코너 쪽에 이렇게 사인으로 배치해주고 메모지 같은 게 붙어있네요? 네, 이것도 감성적으로 풀어낸 요소인데 3층에 여자 남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제 1층에 여자 화장실만 있으니까 남자 화장실 어딨어요? 라고 그때그때 계속 직원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화장실 사인물 아래에 이런 감성적인 포스트잇을 배치해서 유도 사인물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건 층별로 붙는 층별 사인물인데 이것도 다 지류로 만들 거라서. 지류요? 네, 종이로. 일반 저희 이런 A4 용지처럼 반광이 도는 재질이 아니라 아이보리 색감을 띠고 질감 처리되어 있는 종이로 사용을 해서 이런 층별 사인물도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둥마다 붙어있죠? 이게 3층, 2층 각 층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도 1층인데
보시면 저희 포트힐 브랜딩 컬러가 진한 녹색인데 1층 제작 가구 같은 경우에 진한 녹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의 포인트 컬러를 녹색으로 잡아서 1층을 나타내는 컬러로 초록색을 적용을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스타코 벽이 브라운 컬러로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적벽돌도 이제 잘 보이는 층이다 보니까 오렌지 컬러로 2층 표시를 해드렸고 3층 같은 경우는 무채색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3층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되게 감성적인 포인트죠. 여기 슬로프 경사가 꽤 있네요. 네, 이쪽도 그래도 지대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경사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 악셀을 밟으면서 올라와야 하는.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네. 이렇게 차를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차가 이렇게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 표지판을 이쪽 입구에다가 작업을 할 건데 이쪽 부분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관리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식재를 추천드렸고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저희 카페 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하게. 네. 약간 이런 감성. 뭐 프랜차이즈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한 요소로 감성을 녹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가면서 이 입구에서 저희 포트힐을 볼 수 있게끔 간판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작업은 다 끝나가시는 거죠?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호로록 지나갔네요. 저는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 뵈셔야죠. 네? 내일 오셔야죠.